보마. 당근이 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어도 암은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요, 암이랑 인과관계나 밀접한 관계가 없어서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 사탕님, 유사암 왜 줄어드나요?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단 말인데. 예, 일단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을 걸었고요. 일단은 병원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산정팀을 받아도 95%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5%밖에 안 나오잖아요. 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데 너무 보험사마다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일반암보다 유사암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유사암을 한도를 낮추라고 금융감독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마일라이프님, 유사암 업계한도 있나요? 업계한도는 5,000만 원. 근데 생명보험 몇 군데는요, 7,000만 원, 8,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저 보호망은 누적 안 보는 4개 회사로 가입을 하면 1억 4천만 원 가입이 되고요. 보험료가 부담된다 그러신 분들은 1억 아니면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스페이스S님, 유사한 베스트 보호망님 아실 때 안 돼. 40대 여자 어디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다고 합니다. 보험료 가장 저렴한 1순위 노명, 암 2천, 유사암 2천, 그 다음에 ABL, 암 8천, 유사암 8천 되고요. 세 번째 미래세, 암 3천, 유사암 3천 1대1로, 네 번째 DB생명, 암 3천, 유사암 3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 보험은 30개에다 다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바로 질문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맨날 자고 있나서 보험 공부만 하고 유튜브만 올려드리니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